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전동 운반차 제작 부품 우리 카페 회원인데 회원님이 만드신 거 지금 여기가 아까제 어디였죠? 전북 익산이었나요? 익산이었나? 잠깐만요. 지금 우리 회원님께 전북 익산 맞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전동 운반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 검수 영상입니다. 검수 영상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제 그 공장에서 영상을 하나 보내 왔는데 영상을 제가 안 넣었군요. 영상을 하나 보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죠. 전동 운반차 검수한 영상입니다. 검수해서 이렇게 해서 돌려주고 컨트롤러 크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컨트롤러 1200W짜리 요거 하나 오고, 그 다음에 전북 익산에서 제가 일단 모다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북 익산 맞죠? 익산 모다고 그 다음에 바퀴 그 다음에 대우하고 T핸들을 요청하셨는 것 같아요. 그때 그죠? 맞는 것 같아요. 카톡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부품 가지고 어떻게 만들 수 있냐, 그렇게 보면 삼천포 우리 삼천포의 회원님이 만들었는 건데 T핸들로 만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아까 사장님은 이 타이어가 아니라 아까 경기 타이어였죠. 경기 타이어로 하셨지. 경기 타이어 헤링본 타이어라 그래서 이런 경기 타이어 40cm로 해가지고 요또 지름에 따라 이게 또 속력이 또 좌지우지 됩니다. 지름에 따라. 그래서 또 맞추셨고, 요 PCB도 뭐 요게 보통 100 정도 돼요. 100 정도 되는데 좀 다른 때는 구멍이 5개인데도 있고 좀 틀린 것도 있는데 우리 쪽에는 100에 70 정도 되고요. 400에 6짜리 튜브로 40cm짜리 바뀝니다. 센터는 한 20cm 정도 공중에 뜨겠죠. 대우가. 그러면 상판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삼천포 회원님이 만든 건데, 그리고 이쪽에 핸들로 할 수도 있는데 T핸들을 원하셨어요. T핸들을 원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T핸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바퀴 헤링본 타이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클램프를 많이 드렸는데 클램프를 원래 판스프링에다가 쓰는 건데 요래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클램프를 원래는 이렇게 가면 클램프가 가잖아요. 보통 이렇게 클램프가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램프가 가잖아요. 이 클램프가 원래 상판에 다는 겁니다. 상판에 다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누가 처음에 한 분이 이제 여기다 핸들에다 묶으셨어, 클램핑을. 그러니까 이제 다 클램핑을 여기를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카페에 네이버에 가면 한 네이버 저희 카페 전동차 전동 킥보드 다이 카페 당진아지 카페 가면 우리 전동 운반차 제작 후기라 치면 우리 카페 회원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형상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뭐 삼천포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축사에다가 여기에 또 중요했어. 축사에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폭이 또 중요했거든요. 근데 시중에 있는 그 제품들은 이 폭이 자기들하고 맞지가 않았고, 두 번째 이 상판을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었고,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자가 수리를 할 수 있냐 없냐, 부품이 공급이 조달이 원활하냐 안 하냐, 대응이 있냐 없냐, 이게 만들고 타고 싸고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일단 가격을 보죠. 두 번째는 이걸 사서 탈 생각만 하는 거지. 세 번째는 수리할 생각을 안 해. 절대 안 해. 일반인들은 용접 좀 하는 사람이거나 수리 쪽 뭔가 또 축사를 자기가 수리하거나 이런 해보신 사람들은 아 이걸 사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나중에 수리기가 고장이 났을 때 돈이 얼마나 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수리해야 되겠다 이런 걸 보고 물건을 사거든요. 근데 농기계도 전동이도 전동도 수리를 못하면 일회성에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쪽 사장님은 삼천포 사장님 좀 저렴하게 만들었지만 이 축사의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폭이 있죠. 이 길폭 여기에 이제 폭이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가 수리가 되면서 부품 조달이 원활해야지 자가 수리가 되면서 수리비가 20만원 30만원 40만원씩 계속 발생되는 걸 막을 수 있고, 배터리도
본인이 즉 우리가 이제 배터리도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다 알려야죠. 로켓 배터리를 씁니다. 저희가 중국산 배터리가 아니라 로켓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본인이 다 배터리가 퍼졌을 때 바로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연구 물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수리 한번 하러 출장 내려오면 한 70만 원씩 부른답니다. 그렇게 되고 이 상판이 또 자기 여기 보면 은근히 이 다른 데 거는 은근히 여기 70cm 이래서 상판이 되게 작아요. 그림은 되게 커 보이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게 길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좁아야 되면 좁게도 만들 수도 있고 연장을 하면 더 붙일 수 있고 바퀴를 더 달아서 그렇게 되고 토크하고 스피드도 맞춰서 저희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 익산사님 것도 타이어 지름에 따라 스피드를 맞춰서 모다 와트 수에 맞춰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까 제 모다도 토크도 다른 데는 뭐 650W 이렇게 작은 거 박혀 있을 거예요. 지금 모다를 우리는 기어도 한단 말았지만 모다 감속기를 또 해서 여기 1200W 짜리 넣었습니다. 48V에 1200W 짜리 넣었습니다. 1200W 120 1500W 짜리 넣기도 하는데 컨트롤러가 또 1200 넣고 이걸 구라뽕으로 막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1200이고 내려서 보면 컨트롤러도 많이 큽니다. 컨트롤러 사진, 컨트롤러도 크죠? 컨트롤러도 원래 작아요. 이렇게 좀 보면, 뭐, 일단 스쿠터, 뭐 할리 스쿠터처럼 컨트롤러가 좀 얍삭하게 짧게 돼 있어. 근데 이거는 상당히 큽니다. 이게 뭐 80A, 90A 이렇게 뽑습니다. 90A. 그 정도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스쿠터 1200W 짜리하고 일반 미니 할리 이런 거에 1200W에 뭐 한 40A, 45A 때려 넣는 거가 틀립니다. 이거 1200A는 그냥 90A 때려 넣습니다. 그러니까 납산 배터리에 그걸 또 때려 넣고 모다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전북 익산에 사장님 뭐 하시는 사장님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때 그냥 뭐 하신다 그랬나 뭐 다른 거 하신다 그랬나? 사과 배밭다 하신다 그랬나? 하여튼 뭐 하신다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여러 명이 섞이다 보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가 수리하는 팁을 다 알려드립니다. 이게 지금 배터리 용접하시는 분들은 상판을 자기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만드셔가지고 요거를 다 연결해서 갑니다. 연결해서 가고 배터리 연결하는 방법하고 배선 네 가닥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팁은 저희가 또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밖에하고 이런 거는 뭐 카페에 저희 자료가 있고 이런 거니까 그냥 툭툭 놓고 양쪽에 길바닥에 딱 깔고 툭툭 놓고 배터리 자리 만들고 그냥 사각 왔고 이렇게 딱 짜서 그냥 붙여버리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럼 밑에 작지만 아주 큰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드라이브 유닛들은 모다도 교체하고 감속기도 교체하고 일반 시중에 저렴한 것보다 더 사양을 높게 해달라 그러면 아주 높게 구성을 해서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다 뭐 시가는 다 100만원 이하죠. 100만원 이하고 뭐 80만원 이하 70만원 이하 관세 배송비 빼면 그 정도 이하이기 때문에 제작에서 만들어서 좀 사양을 업그레이드해서 자기가 수리해서 쓰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 조금 약간 용접하면서 A를 먹더라도 자기가 만들면 나중에 자기가 수리가 가능해요. 근데 나중에 뭐 자기가 안 만지고 이렇게 물건이 완제품으로 왔다 그러면 나중에 그냥 탑니다. 일반적으로 탑니다. 나중에 대해서 고장이 딱 나잖아요. 그때 막 만지고 자시고 허부고 해도 감이 잘 안 오는 거죠. 배선만 봐도 막 머리에 띵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저희 회원들 중에는 이제까지 실패하신 분이 한 분도 없다. 용접만 가능하다면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만 알고 내가 약간 자동차 수리를 했거나 농축산에 내가 이렇게 전기 같은 거 떼와서 전등 같은 걸 여기에다가 설치를 한다 뭐 요런 거 그런 것까지 가능하시거나 그럼 자동차 라이트 정도는 내가 간다 이 정도 뭐 그 정도 커넥터를 뽑았다 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동네에 약간 철물공 하는데 삼촌이 용접을 잘한다 그 정도만 있으면 뭐 충분히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기름값 만들어 가고 배터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납산 배터리를 쓰거든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전동 킥보드에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걸 써도 돼요. 그런 걸 써도 되는데 그런 거는 일단 추위에 좀 약합니다. 그리고 자주 충전을 해줘야 돼요. 자 리튬 이온은 충전을 자주 해줘야 되고
자주 해줘야 된다. 뭐 전동 킥보드가 요만합니다. 가볍습니다. 5kg 미만이고 48V에 10A고 미니 틱하고 되게 좋아요. 근데 얘는 추위에 약해요. 이런데 가만 모르고 여기다 대놓고 한 3일 정도 뭐 영하의 날씨에 놔뒀다가 배터리 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리튬 배터리는 가격이 한 30만원, 40만원, 50만원 정도 하겠죠. 근데 이게 리튬 배터리가 그런 단점이 좀 추위에 약한 단점이 있는 대신 들고 나와서 가정에서 배터리를 뽑아 나와서 충전을 하고 다시 작으니까 한 개를 충전해 놨다 다시 꼽아 쓰고 한 개는 빼고 한 개는 리필이 가능합니다. 바꿔서 계속 리필 장시간 사용할 때 이건 하나는 충전시켜 놓고 하나는 빼고 하나는 빼서 놓고 이게 다 가능하고요. 들고 나와서 가능하고 만약에 아주 먼 길을 가서 농장이 한 4km, 5km, 6km쯤 돼. 근데 6km, 5km쯤 돼서 퍼져버렸어. 그러면 리튬 배터리를 하나를 들고 와서 여기다 꼽아서 얘를 가져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자, 납산 배터리 볼게요. 납산 배터리는 자동차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배터리 4개를 일렬로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갖고 48V 12V 짜리 4개를 48V로 만듭니다.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다 놓으면 좀 무거워요. 이 밑에다가 작아서. 그럼 얘는 추위에는 강해요. 추위에는 강하고 가격도 싸. 뭐 가격도 싸고 아주 쌉니다. 뭐 20만원 내외 이렇게 해서 싼데 대신 얘를 들고 4개를 들고 자동차 배터리 4개를 들고 멀리서 집으로 많이 퍼졌을 때 들고 온다 그러면 힘들고요. 그래서 뽑아내서 충전하기는 버겁지만 추위에 강하다. 근데 얘를 만약에 충전을 하려면 얘를 일단 무빙 해가지고 여기 일단 충전 포트나 220V 코드가 있는 데까지 얘를 갖다 붙여야 된다. 갖다 붙여야 된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고 무거운 대신에 가격이 싸고 추위에 강하고 관리하기 편하다. 그리고 손쉽게 언제든지 동네 어귀에서 마음대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납산 배터리를 많이 씁니다. 그 자동차용 납산 배터리, 전동 운반차용 배터리를 많이 씁니다. 로켓 배터리라고 우리 카페에 가보면 사진이 있어요. 우리 회원들이 많이 그거를 많이 씁니다. 동네 읍내에 가서 그 배터리 하시는 분 있죠. 그분한테 우리 카페에서 전동 운반차 그 사진을 드릴 거예요. 그 배터리 4개를 연결을 해달라 그러면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G마켓에서 옥션에서 납산 배터리 충전기 48V짜리 5만원짜리나 6만원짜리 뭐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같이 주라 이러면 다 꼬아서 연결해서 충전기까지 하나 사와서 줍니다. 우리 카페 또 예전에 충전기도 링크도 다 걸어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배터리가 한 3, 4년 타다가 배터리가 퍼졌다 그러면 동네 어귀에 가서 그 배터리 상한테 우리 자동차 배터리가 알듯이 배터리를 보여주고 바로 배터리를 넣어서 쓰시면 되고 모다 컨트롤러 이런 거 고장 난 거 고장 진단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장 진단기를 드리면 고장 진단이 바로 가능하고 부품도 모다 컨트롤러 핵심 부품들은 다 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튜브 이런 거는 뭐 소모품이기 때문에 미리 좀 시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철판 떼기가 부러졌다 그러면 용접을 하시면 되죠. 용접해서 만든 거니까. 그렇게 되고 일반 시중의 쓰레기 제품들보다 가격이 사양 대비 가격이 싸진 않지만 사양 대비 가격이 나쁘진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의 거는 대개 뭐 한 450W 이렇게 박힌 거는 그냥 편집밖에 못 가요. 그냥 몇 개 실어버리면 바발바발 그리고 배터리가 또 중국산이라 한 1년 정도 가면 아달이 나고 컨트롤러도 바바바바 거리다가 열 채면 고장 나고 고장 나서 판매자한테 전화하면 해외에서 뭐 수입해서 완제품으로 왔는 건데 판매하면 아가씨가 전화를 받아 070 전화 받고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AS는 없습니다 뭐 주변에 가보세요 이러면 주변에 이거 들고 왔다 갔다 그러다가 어디도 못 고치고 헉헉거리고 내가 따봐도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약간 밑에 상판 밑에 어떻게 있는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멘붕이 칩니다. 그러면서 약간 누가 해준다 그래서 들고 가면 아니면 출장을 오라 그러면 수리비를 저도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한 70 정도.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겁니다. 만약 이걸 팔고 수리를 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자. 만약 거기 엔지니어 보내드릴게요 해서 이게 그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엔지니어를 찾아 그리고 그 사람 뭐 여기 가서 고쳐주라 그래
공인비는 네 맘대로 받으라 그래. 그래버리면 끝입니다. 막 그렇게 해주는 판매자들도 감사한데 그렇게 안 하죠 보통. 요거는 에이스가 없습니다. 뭐 070 전화번호로 전화 받고 뭐 문자로 로봇 답변하다가 알아서 고쳐라, 몰라 난 팔아먹어서 약간 이러고 끝납니다 보통 게임이. 보통 그렇죠. 그 일반인들은 보통 이런 걸 사서 그냥 타고 즐길 생각만 하거나 아니면 가격 아니면 타고 이걸로 일을 하면 편하겠다 여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간 애를 먹어도 만들어서 타고 부품을 조달받아서 사용해서 자가수리 유지해서 타다 보면 나중에 되면 본전 뽕을 뽑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 휴대폰 수리비도 한 25만원 나오잖아요. 이것도 들고 가서 낑낑거리고 들고 가서 어디다가 철퍼덕 내려놓고 알아서 부품 구해서 알아서 고치시오 이래 버리면 뭐 해주는데도 잘 없겠지만 해준다 하더라도 뭐 한 2-30 나올 거고 출장을 부른다 하면 한 70 정도 나올 겁니다. 한 타지에서 뭐 부산에서 경기도까지 오라 그러면 한 70 정도, 기름값이 한 30에 뭐 인건비 30 해가지고 60에다 부가세 10 해가지고 70에다 부품비 한 10만원 20만원 때리고 그렇게 해서 그럼 한 70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회원들은 이제 자가 수리를 처음에 만들 줄 모르죠. 살짝 이 배선을 겁을 내시더라고요. 보통 배선은 내가 답답하게 연결을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공장에다 조율해서 만들어 오고 테스트도 해서 가지고 옵니다. 테스트도 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아다리 나도 뭐 여기서 다 대응이 되고 되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만약에 하다가 조지면 또 반반입니다. 하다가 본인이 하다가 아다리를 냈다 그러면 제가 반대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같이 실수하지 않고 잘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고 재밌게 만들어서 가성비 좋게 계속 유지해서 타다 보면 됩니다. 굴러가는 제품은요 무조건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게 돼 있고 자전거든 자동차든 언젠가는 고장이 납니다. 부품이 필요할 때가 있고 소모성 부품이나 아니면 뭐 핵심 부품이 고장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가 수리하면 좋다. 킥보드, 전동 스쿠터, 전동 휠체어 뭐 이런 거, 전동 운반차 그런 것들도 전동 뭐 골프 카트 이런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수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본인이 조금 껍데기를 탁 뜯어내고 처음에 밑에 모다가 여기 박혔고 배터리 자리는 여기고 컨트롤러 자리는 여기고 진단기 갖고 여기 세 군데 찍어보면 답은 나오겠다 이렇게 딱 되면 이제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저렴하게 도움이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카페에도 자료도 많고 이것도 용접하시는 분들이 왜 되냐면 용접도 다 하고요. 일반적으로 커넥터 연결이 돼요. 그냥 이렇게 어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자동차 배터리 우리 교환하시는 분들 100% 됩니다. 이런 거. 왜냐면 전선 연결할 게 많이 없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를 본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가 어디 붙어 있고 그걸 뜯었다 붙일 수 있으면 됩니다. 전선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당신 하셨습니다.